다음 논문을 발표해 주실 분은 안정현 박사님이십니다. 저희 한마음공원에서도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사 교육 관련해서 여러 프로젝트, 여러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정현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발표드릴 내용은 교사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주요 담론들을 고찰하고 논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주요 담론 고찰, 탐색적 논의, 그리고 결론 및 제언의 순서로 오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육을 실현해내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교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에 관한 문제를 정말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교육에 관한 담론들을 고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교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대안적 접근으로서는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또 교사교육에서 반복되고 있는 딜레마는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 딜레마는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교사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주요 관점들을 선정하고요. 각 관점들의 개념과 의의, 한계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딜레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한 재해석과 종합적 논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교사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선정한 세 가지 관점은 교사 전문성 개발의 관점, 그리고 교사 전문적 정체성, 교사 학습 공동체의 관점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전문성은 교사가 교직을 수행할 때그 역할에 따라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담론에서는 교사 전문성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데 그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교수 학습을 환경을 조직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교육 전문가로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제기되고 있고요. 또 비인지적인 측면, 즉 말하자면 교사들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반성적인 사고 역시 교사의 아주 기본적인 전문 능력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김옥애의 연구의 경우에 전문성의 기본 요소로서 지식, 신념, 기술 기반을 이제 구분하고요. 덧붙여서 이세 가지 지식, 신념, 기술이 조화롭게 개발되고 또 발휘되는 상태를 참된 전문성이라고 하는 반면에 어느 한 요소라도 발휘되지 않았을 때 잠재된 전문성,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뒤처지는 따라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정체된 전문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교사들이 참된 전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과 또 자기 개발, 외부의 연수 참여 이런 것들을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 전문성 개발의 관점이 주는 시사점은 먼저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론에서 비인지적인 요소나
또 그 반성적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공 지식과 교수 학습적 기술에 치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 역량을 객관적 지표로서 표준화하고 이것을 측정, 평가, 관리하는 체제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순경 연구에서는 이것은 이제 결핍 모델, 미달된 역량에 대해서 처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존 전통적인 그런 지식 전달 교사 연수 방식은 이론과 실천을 괴리시킨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순경의 경우에 이제 제안하는 것이 그 교사는 실천적 지식, 그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지식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개인의 반성적이고 내러티브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내면화, 지식이 인격화, 관계화되는 그런 관계적인 어떤 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내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에서 제가 설명드릴 정체성 관점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사 전문적 정체성의 개념은 아직까지 그 학계에서 합의되어진 어떤 것은 정의가 없고요. 다만 베이자르와 그 동료들의 경우에 그 교사가 교직과 교사 역할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해석, 재구성,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되어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관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파커 팔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쓴 저자인데요.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면서 사회 운동가로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하나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테크닉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이 수업을 가르치는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교사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것이 현 교육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그 국내의 송경호의 경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미 있는 변화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 자신이 누구인지 반성하는 교사의 능력과 책임의식, 즉 전문적 정체성의 회복이 교육 개혁을 이끌고 가는 힘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교육 개혁이 질퍽거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사 정체성의 이런 인식 전환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제 또한 지금처럼 이런 표준화 중심으로 교육개혁을 만약에 이끌어갈 경우에 가게 된다면 교사가 의무사항만을 수행하는 그런 기술적인 기술자 수준으로 이제 전락하면서 자신의 반성적인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교사 자신을 결국엔 절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김규태 연구에서는 여러 그 담론들을 문헌 고찰을 분석을 통해서 보다 종합적인 이제 정체성의 개념과 특성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정체성을 교사상에 대한 자기 이해이며 이해라고 정의를 하고요. 타인 평가와 사회적 담론을 통해서 역동적이고 다중적으로 타협되고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 이제 그리고 이 연구에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능동적 정체성과 수동적 정체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교사가 능동적인 자기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재해석 구성한 그런 정체성은 교사의 소명의식, 교사 효능감, 변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면서 교사가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기계적으로 동일시하고 모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는 정체성은 폐쇄적이고 그리고 혼미한 상태로서 그 기존 소속되어 있는 체제에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탈을 하는 교직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 전문적 정체성 관점이 주는 관점은 우선적으로 그 교사의 외적 요소로부터 그 반성적 내면 자아의식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있다는 전환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로서의 그 삶과 자아를 분리하지 않는 그런 전문성 개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담론에서 그 정체성 개념 정의와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막연하고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서 한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교사가 어떤 혼돈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교사가 어떻게 자신의 뜻과 언행을 일치시킬 수 있는가 내적 책무성을 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교사가 외부 환경 즉 학교의 조직과 문화에 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에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제가 설명드릴 교사학습 공동체의 관점은 그 전통적인 지식 전달 교사 연수와 또 개인의 반성적 성찰을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학습,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인주의적인 학습에 대해 이 모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그 실제 교육의 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 관계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이 그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현장에 가 바로 직접 활용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으로서 교사 학습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개념은 교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협력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집단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교사 학습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사가 그 배우는 곳, 배움을 하는 곳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장이 다르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실천하는 그런 노력들이 탐구의 노력들을 하는 곳이 그 탐구의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어떤 장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사 학습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보다는 약간 운동적 성격이 강한데요. 교사가 주도해서 학교 개혁을 이끌고 가는 그런 공동체적 접근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의 개념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 이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실천 공동체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신참과 경력 교사가 함께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 전수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탐구 공동체의 경우는 교육 실천과 교육의 변형을 추구하는 데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의 학습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다양한 협력 활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학습 공동체의 운영 사례로는 해외에서는 교사가 교사를 가르치는 그런 모형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의 리더를 양성해 나가는 사례나 일본의 경우에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연구 모임들이 있고요. 그런 운영 사례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사 학습 공동체로서 뭐 협동 학습 연구의 인디스쿨 같은 경우는 가장 성공적인 온라인 교사 학습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다양한 초등 교사 연구의 이런 여러 학교 밖 교사 학습 공동체들이 주로 성공한 사례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온은 약간 소규모의 그런 교사 학습 공동체인데요. 처음에 그 교사들이 그 독서 토론 모임 자신들의 독서 토론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교사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교사와 공유를 하는 그런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 학습 공동체의 관점은 먼저 교사가 주도해서 교육 혁신과 학교 문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 실천과 탐구 학습의 장이 하나로 일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공동 탐구와 실천을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그 특히 학교에 지금 현 학교에 국내의 경우에 더 이런 측면이 강한데요. 학교의 문화가 협업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교사들 자신조차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문다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미국의 교육 혁신가인 하그립스 같은 경우 하그립스는 그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협력을 하게 하는 이런 문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들 구성원인 그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들이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분담하고 또 어떻게 그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는지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그 교사학습 공동체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가장 큰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교사 교육에 관한 담론에서 제가 교사교육의 딜레마, 저는 이제 교사교육의 딜레마가 바로 그 분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 전문성과 정체성, 학교 문화 또는 교사 공동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의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과 또 그 학습하는 과정과 자아의식의 형성 과정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하고 또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교사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교사 학습 공동체의 관점에서는 교사의 학습과 교육 실천, 학교 문화의 개선 과정을
하나의 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연결하려는 노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교사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실천으로 연결하는 그 이어지게 하는 그런 것, 또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 삶이 조화롭게 합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새로운 과제로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개선 과제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교사의 그 능동적 정체성, 내적 채무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 정말 깊은 이해와 통찰이 요구되는데 현재까지의 학계 담론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대행선사 인간관에서 이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없다, 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공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일러서 나라고 할 수,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봤을 때도 그 수많은 그 개별 그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나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의식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생멸하는 가운데서 듣고 보고 말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생명의 근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이고, 한마음은 바로 나를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원동력이고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학계에서는 인식된 상대적인 나, 자아의식에 초점을 두고 정체성을 정리하고 있지만, 대행선사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역력하게 활동 중인 마음의 근본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선사는 우리가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고정된 마음의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컴퓨터와 같아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입력된 과거 경험에 따라 입력된 의식들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나오는 의식을 우리는 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의 틀 안에 갇혀서 마음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가려면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의식,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나오는 자리인 마음의 근본 자리에다가 믿고 맡겨놓는 관을 꾸준히 실천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실천을 했을 때 컴퓨터에 과거에 입력된 것을 지우고 새롭게 재입력하는 것과 같이 개선하고자 마음을 내는 대로 자신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인공 관법은 결국에 이기심과 나라는 고정관념을 소멸시켜서 전체 생명의 근본과 하나인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대행선사는 불법이란 생활의 법이다, 생활을 떠나서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행선사는 그 교사가 어떻게 진정한 능동성을 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능동적 정체성이란 일상에서 현지의식을 마음의 근본에 믿고 맡겨놓는 의식 훈련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고정된 자의식에서 벗어나 전체와 하나인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교사교육 개선을 위한 여러 담론들은 결국에 분리의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개선의 과제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고 교사가 어떻게 능동적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선사의 인간관을 통해서 봤을 때 진정한 능동성은 자신의 마음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발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교육이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야 될 새로운 접근 방향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정체성의 개념에 있어서 고정된 교사의 역할이나 상대적 자아의식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정관념을 계속 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내면의 힘이 우리 각자 내면의 그 무한한 능력의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중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의식을 마음의 근본에 맡겨놓는 의식 훈련을 하되 개인과 공동체적 실천으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인공 관법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 공동체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가 향후에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교환대학교 윤리학과 박병기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석박을 다하시고 또한 불교관전 전문학님 3학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경력이 있으시고 도덕교육, 불교윤리, 동양철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김병기 교수님, 박병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한자경 선생님처럼 사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뵙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그 발표자 안정현 선생님 논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교사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교사들에 관한 어떤 인지적 지원, 인지적 차원의 지원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때로는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교사의 삶을 주도해가는 정의적 측면에 마음 공부의 영역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교사교육 담론에서 등장한 교사 전문성, 또 전문적 정체성, 교사 학습 공동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것이 갖는 장점과 한계까지 논의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이제 어찌됐거나 공교육을 전제로 한 교사교육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자기 의식 훈련 같은 것들 또는 제가 보기에는 넓게 보면 마음 공부를 그래서 제가 논평문의 제목을 교사교육 과정에 마음 공부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으로 던져본 것도 사실 그런 것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학자들 양심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교사교육 체제에는 어떻게 도입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논평문에 쭉 써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논평문이 길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교사교육 과정에서 포함할 수 있는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좀 빠르게 읽고 제 논평을 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라는 개념 자체가 그 내포와 외연이 분명치 않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마음, 한자어로는 심, 영어로는 마인드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두 차원의 흐름이 있죠. 하나는 주로 선불교와 성리학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심학에 근거한 마음 개념이 있고, 또한 가지는 서구의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말하는 자연주의 배경에 근거한 그런 마음 개념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 혼재돼서 떠오릅니다,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 공부라는 개념 또한 필요와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면서 논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불교 배경의 마음 공부 전통이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것들로 되살아나면서 뇌과학적 검증을 거치어서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우리 시대의 기반이 되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 철학인데,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거친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마음 챙김 명상 등의 그 치료 또는 치유적 효과가 검증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마음 개념과 현대 과학의 마음 개념이 서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더 넓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불교적 마음 개념을 갖고 있는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속에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안 선생님은 교사교육 관련 담론 중에서 특히 학습 공동체 담론에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공동체에 의식 훈련과 같은 마음 공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사의 능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발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다라는 주장으로 읽히고 전반적으로 동의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식 훈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그 구체적인 도입 방식 또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교육 과정에서 마음 공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적 주장은 공교육 체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특정 종교적 배경의 마음 공부 방법은 헌법적으로 공교육 체제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교사교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요구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발표자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사소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학자들이, 특히 유학파들이 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 본문에서 한자를 쓰는 것은 경계하면 한자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아마 학계의 논문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 발음이 좀 어렵다고, 미국 사람 이름 발음이 어렵다고 영어를 그대로 노출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한글 논문 쓰기에서. 이 부분도 역시 특히 한마음 선언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성 있는 학문, 또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성 있는 글쓰기,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전제를 갖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유념해졌으면 좋겠다. 다른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소하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미 거의 20분가량 늦춰져가지고, 지금 우리 안 박사님 간단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종합 토론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주신 논평 너무 잘 읽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신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그런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그 교사 공동체에 어떻게 이제 마음 공부를 도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그 아직 그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는데요. 그 앞으로 연구해서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분명한 것은 마음 공부가 그 각자 일상생활에서 그 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실험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그 마음 공부 재료로 돌려서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대행 선사께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현재 그 우리 이전에 하던 그런 명상 수련이라든가 선수행과 같이 따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일상을 떠나서 뭔가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정체성 관점에 대해서 더그 집중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거는 그한 사람의 실천보다는 여럿이서 서로 실천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그 서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도와주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는 먼저 마음 공부라는 용어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익숙했던 용어고 저는 의식 훈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연구 논문이다 보니까 저도 종교적인 색채를 가급적인 배제하려는 그런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 공교육에서 그 종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그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은 사실 불교 이제 특히 그 대행선사의 그 현대적 시각 용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은 얼마든지 이 논평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을 빼고도 얼마든지 누구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 경험에 비쳤을 때그어 직장 동료에게조차도 그 제가 마음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를 처음에는 꺼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원인을 뭔가 봤더니 제 안에 그 이렇게 말을 했을 때그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의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내 안의 의식부터 의식의 틀 그러니까 종교 내지는 불교 불자 이런 것들의 틀을 내 안에서부터 깨었을 때 뭔가 그것이 이제 그 진리로 향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그 맞춰진다면 이것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서양 이제 과학화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경우도 오히려 오래 전부터 그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함께 그 교육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식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그 우리 삶에서 실제 체험하고 또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배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한글 전용에 대한 부분, 전용 원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조금 몰랐는데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좀 쉽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 한글 독자층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독자를 배려하지 못한 좀
생각이 짧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셔서 한번 다시 저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